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미니멀웍스 직영 매장이죠. 이제 미니멀 본사에서 운영하고 미니멀웍스 전용 매장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생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생겼죠. 저희 집하고 무려 3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빠밤. 빠밤. 실제로 다 이게 건물 자체 다 미니멀웍스. 다 미니멀웍스. 와, 대박이다. 사장님. 회사도 이쪽으로 옮겼어. 와. 돈 많이 버셨네. 어마어마하게 버셨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안에 들어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빠밤. 와, 안녕하세요. 네. 우와, 여기는 텐트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오. 이거 구워봐. 여기가 그 안양 구사거리라는 데 있어요. 호계동, 안양 호계동 구사거리에 있고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페 분위기 완전, 보시면은 카페다 분위기고. 완전 카페 분위기. 지금 보시면은 그 안양 그 미니멀웍스 회사가 이쪽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여기에 최초 매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과 AS도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2층은 회사. 2층부터는 회사예요. 그리고 물건 재고가 없어서 본사에 재고가 없어요. 바로 뒤에 여기 매장에 재고 없으면 본사에서 갖고 오면 돼요. 부하 플러스 좋은 점이 4인 가족이 쓰잖아. 봐봐. 이거 보세요. 밑에 옆에 보시면 이게 있었어. 참 이런 게 잘해놨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가릴 수 있고 바람은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었고 이게 좋아. 구아바의 장점은 이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바람이야. 가격은 여기 써져 있네요. 구아바 플러스. 자, 무게랑 가격 다 써져 있습니다. 68만원. 이게 구아바 2피 구아바 42만원. 느낌은,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둥글게 이렇게 2인용. 안에서는 혼자 쓰기에도 참 좋지. 좋은 게 커플이 쓰기 정말 좋은 게, 커플 쓰기에는 또 아름답고, 그리고 그 바깥에 보이는 게 너무 편해서 좋아. 답답하지 않고 어디 이제 백패킹 같은 데 갔거나. 부피는 이 정도입니다. 부피는 이 정도. 부피는 요거예요. 작죠? 작죠? 망고 스틱. 망고 스틱. 망고 스틱은 정상가가 69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맨날 부러워하던 거, 침낭. 이게 제일 좋은 거, 침낭. 갖고 싶은 거. 네, 갖고 싶은 거. 아, 요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있는 거. 미니멀웍스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두 제품. 이건 구스일 거야, 아마. 우리 거보다 비싼 거 같아. 이건 모니터가 아니고 구스네. 구스? 디자인은 똑같은데 안에 털이 틀려요. 가격이 이 가격이 얼마더라? 이거가 이거 150으로 가야 돼. 150 정도? 얘가 150 정도. 갖고 싶은 건데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이거 있으면 안 진짜 한겨울에도 안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야침도 있고, 야침도 잘 만들었어요.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색깔은 이렇게 있고요. 주황색, 갈색, 파란색, 핑크. 참 가방도 이쁘게 잘 만들었죠. 보시면은 요새들 많이 사용하는. 네. 겉으로 봤을 때랑 안에 있을 때랑 진짜 천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돼 있네. 천장도 이쁘죠. 정상가가 55만원입니다. 55만원. 아, 있지만 이렇게. 아, 이렇게 닫을 수 있게. 그래, 이게 좋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당연히 물이 새지, 방수가 안 되지. 왜냐하면 안에다가, 위에다가 루프 같은 걸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수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물 들어가고 지퍼로 다 새니까. 방수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는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방수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의자도 괜찮고, 그치? 이런 의자 가볍고. 그치, 헬리멀웍스 이런 의자 얼마나 괜찮은데. 요즘 좀 튼튼하게 놔두고. 금색도 괜찮고요. 금색. 아, 좋네요, 금색. 편해요. 우와, 이쁘다. 잘 나왔다. 이런 것들, 오, 철이네. 봐봐, 이거 좋다. 여기다 간단하게 음식 했어. 아, 이제 좀 약간 불을 약하게 줄이려 그래. 이렇게 놓고.
그래, 우리 따로 판을 냈잖아. 우리 진짜 아이돌. 그거 따위로 내려놓고. 어, 내려놓고. 와, 좋다. 실상 사이다님 어서와요. 사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애들 동안 잠 있으면 했던 거를 사장님은 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네요. 그쵸, 맞네. 이건 뭐니? 이건 무슨 가방? 무슨 텐트야? 실타프 같은데? 실타프야? 오, 되게 쪼만하다. 미니멀 캠핑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미니멀 웍스 안양에 있는, 안양 홍계동에 있는 전시장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낙스 새끼 핫도그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커피 한잔 드시러 오세요. 커피도 공짜. 주차하기 좋아요. 고맙습니다.